어머니들 오면은 네. 여기 안에 있다라는 네네. 거죠? 네네. 지금 조금 상황이 달라지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. 또 보고 내가 남자들 사람한테 엄마가 최대한 본능적이잖아. 새끼들이 있는 데서 멀어지려고 그래. 어떻게 보면 저게 모성애가 없는 게 아니라 새끼들한테 멀어져가지고 사람들을 그쪽에서 관심을 자기 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. 배고플 거예요 지금. 어제 저녁에 어제 저녁은 아직 안 해. 멀리 빠져볼게. 엄마가 안에서 애들 수유 중이에요 지금. 어? 나 혼자. 지금 이제 저기가 괜찮아. 괜찮아. 다리를 다쳤어요 어제. 어제 다운 수유 있을 것 같아. 여기가 개들이 막. 다리를 막. 애기는 아마. 근데 여기가 언제 갈아엎을지를 모르니까 애기. 여기는 바로 없어질 때라서. 오빠가 너무 안타까워서. 이건 눈도 안 좋고. 뭐 다쳤는지 아니면 누워서 튀어나왔는지 확인이 필요해요. 분명히 모견은 자견이 있어서 분명히 올 거예요. 어떻게 해서든 올 건데 그 밥 먹으러도 그쪽에 이제 부견도 온다니까. 그래서 울타리를 크게 쳐서 두 아이가 다 들어갔을 때잖아요. 부견이 여기 있고요. 모견은 지금 여기 밑에 있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들어갈 것 같아요. 들어갔어. 끝까지 기다릴게요. 들어간다. 누르자. 오케이. 천천히. 저쪽에 있고. 저쪽에 있고. 저는 그래서 아까 여기 찝찝해서 이거 화분 하나 놨는데. 아이, 쟤네들은 조금만 틈 있으면 다 나가죠.
아우, 잘 만들었네. 아이고. 오야 엄마랑 닮았다. 아가 이뻐. 아가 이뻐. 가운데 이 무늬가 키포인트다. 고생했다. 아이고. 괜찮아. 아빠도 구조 해줄게. 목재 조이는 아빠도 구조 할 거야. 걱정하지 마. 왜 졸려? 삐졌어. 아유, 뭘 이렇게 먹었어? 한 번씩 만나게 해주거든요. 예. 계속 빨개는 해요, 우리. 근데 더 확실한 걸 해야지. 시간이 걸리더라고. 집에서 음식 좋겠다, 진짜. 우리가 인공 구조물에 대해서 알아요.